캘린더 분석하는 거. 제가 경영 교육할 때마다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 봄맞이 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매출이 우리가 올랐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경영자들은 무조건 캘린더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캘린더 분석이 돼야 될까요? 왜?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 캘린더 분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이런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용 매출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매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을 잘할 수 있는 달이 언젠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1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놓고 보자면 한 달의 일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1월달 며칠까지 있어요? 1월 31일까지 있죠. 그럼 달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매출하기 좋은 달일까요? 나쁜 달일까요?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왜? 더 중요한 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몇 번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금요일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그럼 몇 개예요, 총? 총? 네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몇 개예요? 13개죠. 시작하는 요일이 일요일이고 끝나는 요일이 화요일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집중할 수 있는 달은 아니야. 자, 2월달 놓고 보면은 며칠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죠. 전 정말 미친 듯이 일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28일까지 있으면 3일이 짧잖아요. 그럼 1월달보다 좋은 달이에요, 나쁜 달이에요? 일단 3일 짧으니까 나쁘죠. 그럼 이런 달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했을 때 1월달보다 2월달이 3일 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과를 더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근데 그 와중에 금요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금, 토, 일 합쳐서 12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달은 매출 진짜 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달도 짧고 금요일도 4번, 토요일도 4번, 일요일도 4번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3월달로 놓고 보자면 3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달수는 31일까지 있지만 금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총 어떻게 돼요? 똑같죠. 13일이죠. 시작하는 요일이 수요일이고 끝나는 날이 어떻게 될까요? 31일인데 금요일날 끝나잖아. 별로 안 좋다고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저희는 봄맞이 프로모션으로 해요. 염색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캘린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날수가 1일날 시작해서 언제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죠. 날은 길죠. 28일은 아니니까. 근데 금요일이 하나, 둘, 셋, 넷, 토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 2, 3월달 총 기준을 쭉 놓고 봤을 때 4월달이 매출하기 좋은 달일까요? 아니면 1월달이 매출하기 좋은 달일까요? 4월달, 이번 달인 거예요, 당연히. 왜? 주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도 길고 시작도 토요일이 1일이고 끝나는 달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끝나는 달이 일요일이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매출 못 올리면 1년에 매출할 수 있는 달의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 이런 달이 딱 3개가 있어요. 1년에. 4월, 7월, 12월이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4월, 7월, 12월. 그러면 우리 염색 이벤트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염색 이벤트 한다 그러면 12월 달에 한번 해야 되는 거야. 12월 달에. 왜? 왜? 자, 신규 프로모션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10만원 초반대로 염색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기장 추가 없이 염색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긴 머리 밀크 브라운은 뭐 125,000원, 단발머리 애쉬 브라운은 뭐 예를 들어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아예 정해놓고 그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메인 프로모션이랑 맞춰서. 그럼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날이 길기 때문에 고객이 올 확률이 높아. 그럼 현장에 왔어.
현장에 왔을 때 고객들이 저 염색하러 온 건 아니지만 펌을하는 고객들한테 계절성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모션 홍보했을 때 고객님 오늘 저희가 이런 이런 프로모션 하는데 고객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시즌이랑 맞는 트렌드예요. 염색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권유했을 때 고객이 머리를 하러 왔을 때 프로모션이 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20%는 이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50%라고 봐요. 관계식 좋으면 거의 100%예요.